롤에는 성능에 비해 인기가 없는 챔피언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OP급의 사기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챔피언의 메커니즘이 확실하고 성능도 준수하며 승률마저 높은데 이상할 정도로 픽률이 나오지 않거나 똥챔 인식이 박혀버린 챔피언들이죠. 그리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쓴 챔피언이 하나 있습니다. 벌레를 소환하는 다소 독특한 메커니즘에 비해 낮은 성능으로 만난 적이 없어 대처를 못한다는 게 장점이라는 말처럼 출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비주류 챔피언의 대명사였으나 기존의 단점을 보완시켜준 리오크로 단번에 날아올라 미드, 정글, 서포트 다양한 포지션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비주류 챔피언이 되어버린 비운의 공허 파보르가 있었으니 바로 공허의 예언자 말자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말자를 똥챔이라 하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자아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말자아의 역할군이 다름 아닌 메이지라는 점입니다. 원거리에서 스킬을 날리면 될 것 같은 간단한 메커니즘을 지녔지만 기본적으로 물몸의 뚜벅이라 쉽게 죽어버려 운영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고 높은 난이도에 비해 챔피언이 수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암살자 같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갖춘 챔피언들에 비해 메이지 챔피언을 선호하는 유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에이, 메이지여도 픽률이 높은 챔피언 많은데. 맞아, 대회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게 메이지인 것도 모름? 네, 다른 메이지 챔피언들은 말입니다. 사실 말자의 픽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메이지라는 문제보다 같은 메이지 챔피언들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메이지라는 생물이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유리몸이라도 도주 및 카이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이속증가 스킬 혹은 아예 적의 진입을 막아버리는 하드 CC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말자는 일회용 CC기 보호막 하나만 벗겨내면 알몸 그 자체라 생존력이 떨어지는데 느리게 닫히는 엘베 문짝 마냥 속 터지는 Q 공허의 부름을 제외하면 팔도 짧아 같은 메이지 상대로 라인전 능력이 약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딜링 포지션과 안정성 면에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죠. 뿐만 아니라 아이템이 받쳐줘야 데미지가 나오는 메이지임에도 중후반 딜의 고점이 다른 완경 메이지들에 비해 형편없고 짧은 사거리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져버리기 십상인데 그렇다고 플레이 메이킹 메이지를 하기에는 이속이 느려 맵을 넓게 쓰기도 힘든 거의 모든 메이지를 비교해도 메리트가 조금씩 밀려나는 상황이다 보니 말자의 독특한 메커니즘과 운영 방식 자체를 좋아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주류 메이지 챔피언을 놔두고 굳이 말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궁극기는 좋지 않음? 맞아, 후반 가서 궁극기만 꽂아도 1인분인 것도 모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자의 궁극기 황천의 소나기는 상대방을 무려 2.5초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저지불과 스킬이 없으면 소운유 아이템으로만 해제가 가능하기에 상대방에게 매우 위력적인 스킬이자 변수 창출 능력을 가진 말자의 메리트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진 스킬이니까요. 그러나 과연 현재에도 이 황천의 소나기가 좋은 스킬인가? 라는 물음에는 약간 의문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황천의 소나기는 매우 위력적인 하드 CC기가 맞습니다. 에어본과 쌍벽을 이루는 롤 최고의 CC기인 제압이 그것도 2.5초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유지되는 스킬이라 적 딜러를 무력화시키는 면에서 매우 뛰어난 활용성을 보여주지만 강력한 하드 CC기가 적었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뭐 별의별 잡놈들한테도 CC기가 기본 옵션으로 딸려있는 상태에 평균적인 딜의 고점이 올라가 1초도 안 돼서 적을 녹이는 것도 가능해 쓸데없이 2.5초나 되는 제압 궁극기 하나만 믿고 챔피언을 고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아진 상황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거기다 아무리 스킬 쿨이 짧고 쿨감 템을 맞춰도 기본적으로 궁극기라 궁극기가 없는 시점에 파워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졌는데 현재 소환사의 협곡은 매 순간마다 전투가 일어나는 개판 5분 전 전투 구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 궁극기 하나의 전투 구도가 좌지우지되는 말자아는 아무리 열심히 뛰댕겨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직도 내 눈을 바라봐 원툴인 말자아는 유저들에게 메리트를 어필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챔피언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상위티어는 몰랐도 하이티어에서는 좋다고. 맞습니다. 말자의 궁극기가 옛날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다른 메이지들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자도 충분한 장점을 가진 챔피언이며 이는 궁극기의 대처가 잘 안 되는 하이티어, 더 나아가 말자의 전체 승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결국 말자의 픽률이 어느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건 인기 챔피언으로서 가져야할 덕목이 부족하다는 소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덕목 중에 재미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자아는 매우 단순한 메커니즘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패시브는 그냥 알아서 생성되는 일회용 CC기 방어막, Q는 침묵, W는 벌레 소환, E 막타 전염 도트 딜, 궁극기는 빨대로 메커니즘 설명만으로도 몇 줄이 넘어가는 MG한 챔피언들과 달리 스킬이 직관적이면서 간단해 조작 난이도 자체는 매우 쉬운 편이지만 화려한 콤보 플레이는커녕 한방 딜도 약하고 궁극기를 제외하면 변수 창출 능력도 부족해 챔피언의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 쉽게 말하면 플레이의 재미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재미가 없더라도 쉽고 센
있지만 일명 날목 요소가 다분한 챔피언이라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난이도가 높은 메이지의 캐리력도 떨어지는 마당에 게임 내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허충으로 라인만 밀어대다 중후반 한타에서는 제압이나 침묵 셔틀이나 해야 하는 심지어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콤보가 풀공일 정도로 플레이의 매력을 느낄 만한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너무 적다 보니 말자에게서 유저 자신만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지 않는 한 굳이 재미도 없고 은근 운영도 어려우며 캐리도 안 되는 수동적인 말자는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자는 똥챔이라는 낙인이 찍히기엔 너무 아까운 제법 아니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진 챔피언이라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마나가 딸리지만 가격이 싸진 양패지만 있다면 거의 무한정으로 라인을 밀어대는 것이 가능하고 눈빛 하나만으로 상대 챔피언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카리스마는 전략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하고 이 때문에 말자가 항상 일정 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재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솔직히 아무리 제가 정통 메이지를 선호하는 틀딱에 뉴비 시절부터 싹수가 노렸던 비주로 똥물리의 기질이 있다 해도 카사딘 집안 품비박산 내버린 미친놈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가 이 공허벌레 애호가 겸 공허광신도 나부랭이는 도저히 정이 너희의 종말을 목격하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